안녕하세요, 디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제가 집을 이사를 하고, 이사 온 집을 새로 단장하느라고 한참 영상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영상 찍을 때 감기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요태까지 감기가 안 났어요. 그래갖고, 컨디션이 막 오락가락해서, 네, 그래서 영상을 한참 못 찍었네요. 자, 제가 좀 코맹맹이에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스티치는요, 허니컴 스티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터니시안 스티치 종류인데요. 그 전에 제가 터니시안 스티치 알려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른, 자, 요런 모양의 허니컴 스티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터니시안 스티치를 배우실 때에는 아호강 코바늘이 필요하겠습니다. 아호강 코바늘 여러 번 설명드렸죠. 요거는 손잡이 부분이 없는 일자로 된 자, 요런 애들을 아호강 코바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5mm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허니컴 스티치로 간단하게 이렇게 응용을 해서 저는 아이 핑거레스 워머, 핸드 워머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들어가고,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다가 이제 조그만 리본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주려고요. 예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도 되고, 목도리를 만드셔도 되고, 뭐, 키친타올 만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니시안 허니컴 스티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mm 아호강 코바늘 사용했고요. 짧은 형태죠? 여러분들이 편물을 더 길게 혹은 크게 만드실 분들은 30cm 아호강 코바늘이나 코바늘 끝에 줄이 달린 형태의 아호강 코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털실은 여러분들 코바늘 굵기에 맞는 털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을 먼저 잡아주세요. 1번 공간, 2번 공간, 1번 공간으로 쿡 들어가서, 2번 공간으로 들어가서, 1번 공간으로 다시 나와주세요. 고리가 완성됐죠? 자, 사실은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샘플이니까 한 12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감아서 통과, 감아서 통과, 감아서 통과. 자, 이런 식으로 사슬을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하나, 둘, 세개 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12개 떴습니다. 자, 끝에서 여기는 줄이 걸려 있고요. 하나, 두 번째 코에 후크를 넣어주세요. 자, 줄을 그대로 감아서 당겨주세요. 후크 위에 줄이 걸려 있죠? 이 상태로 그대로 옆에 코에 후크를 넣어서 줄을 감아서 당겨주세요. 자, 그 상태로 그대로 옆에 코에 후크 넣어서 줄 감아서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전부 다 줄을 감아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후크 넣어서 줄 감아 빼고 당겨주고. 이렇게 잡아주죠. 옆에 코에 후크 넣어서 줄 감아서 당겨주고, 옆에 코에 넣어서 줄 감아서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떠주세요. 자, 맨 마지막 코까지 왔어요. 맨 마지막 코도 후크 넣어서 줄 감아서 그대로 당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첫 사슬 저 12개 떴죠?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올라와 있죠. 자, 지금 코바늘이 맨 끝에, 왼쪽에 맨 끝에 와 있어요. 여기는 줄 감아서 한 줄만 통과해주세요. 이렇게 한 줄만 통과해주세요. 그래서 맨 왼쪽 끝에서, 자, 이제 다시 이렇게 오는 방향인데,
다시 왼쪽, 오른쪽으로 갈 때, 자, 맨 왼쪽 끝에는 한 줄만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줄을 감아서, 자, 이번에는 두줄 통과해주세요. 한 줄, 두 줄. 자, 이번에도 줄을 감아서 두줄 통과해주세요. 두줄 통과했죠? 자, 맨 끝에까지 두 줄씩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줄 감아서, 두줄 통과, 줄 감아서, 두줄 통과, 처음보다 두 줄씩 통과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부분만 한줄 통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두줄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걸어서 두줄 통과, 걸어서 두줄 통과, 걸어서 두줄 통과. 자, 마지막 두줄 남았어요. 복부 위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 걸어서 마지막 두줄 통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단이 완성됐습니다. 첫 단이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요, 자, 각 코마다 이렇게 일렬로, 자, 여기부터 시작인데 첫 코죠 여기. 자, 일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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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렬 이렇게 쭉 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잡으시고, 자, 요첫 번째 코는요. 뜨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코, 요 앞줄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앞줄에 후코 밑으로 넣어서 줄 그대로 감아서 통과 이렇게 빼주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코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 코, 요 앞줄 보이시죠? 그 다음 코는 허니콤 모양을 만들어 줄수 있는 스티치가 되겠습니다. 자, 요선 보이시죠? 요선 뒤로 후크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후크를 선 뒤로. 자, 그 다음에 요코 앞선에 후크를 넣어서 이렇게 통과해 주세요. 자, 요 상태에서 요 검지를 사용해서 선을, 자, 요 선을 후크의 왼쪽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줄을 감아서 한 줄만 통과해주세요. 잘 하셨어요. 자, 요게 패턴의 전부입니다. 자, 다음 거는요. 다시 일반 심플 스티치. 자, 요선 밑으로 후크를 넣어서 그대로 줄을 감아서 당겨주고, 자, 다음 코는 아까 했던 것처럼 선 뒤로 후크를 넘겨서, 자, 요 앞선 통과해주고, 이 상태에서, 자, 선을 왼쪽으로, 자, 이렇게 보시죠? 후크의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줄 감아서 한 줄만 통과. 자, 그 다음은 또 심플이에요. 자, 요 옆코에 밑에 코를 넣어서 줄 그대로 감아서 통과. 자, 옆에 코는 아까처럼 선 뒤로 후크가 가서 코에 넣어주고, 자, 선을 왼쪽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줄 감아서 한 줄만 통과. 이렇게 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냥 일반 심플 스티치. 줄 감아서 통과. 자, 그 다음에는 후크가 선 뒤로 가서 코에 넣어주고 선을 이렇게 돌려서 후크 왼쪽으로 감아주고 줄 감아서 한줄 통과. 그 다음에 또 일반 스티치, 자, 후크 그대로 들어가서, 자, 줄 감아서 그대로 빼주고, 자, 다음은 선 뒤로 후크가 이렇게 와서, 자, 앞에 일자선에 들어가서
자, 선을 검지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줄을 감아서 통과. 이렇게 쭉 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코 여기가 남았죠? 마지막 코는요, 이렇게 보시면 두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다 두줄다 걸어서, 자, 두줄 밑으로 후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줄을 감아서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왔어요. 반복해서 왔죠? 자, 그 다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다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맨 끝에 왔을 때는 뭐다? 줄 감아서 한 줄만 통과. 항상 똑같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줄 감아서 전부 다두 줄씩 통과하시면 됩니다. 줄 감아서 두줄 통과. 또줄 감아서 두줄 통과. 또줄 감아서 두줄 통과. 줄 감아서 두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두 줄씩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줄 통과. 자, 마지막 두줄 남아있죠? 여기도 줄 감아서 두줄 통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약간 무슨 모양 같은 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첫 코는 우리가 여기는 뜨지 않죠? 자, 여기 보시면 1열, 1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코는, 1열, 그리고 매듭이 보이죠? 자, 그 다음 코 다시 1열, 1열. 다음 코 1, 매듭. 자, 1, 1. 자, 1, 매듭. 자,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듭이 없는 저이 1열, 1열에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모양 만들어주는 자, 선 뒤로 후크 들어가서 자, 요 선이에요. 요 선으로 코에다 후크를 넣어서 자, 이 검지 이용해서 선 돌려주시고 줄 감아서 한줄 통과. 자, 그 다음엔 매듭이 있는 코가 되겠습니다. 매듭이 있는 이 코에는 아까처럼 심플 스티치 그냥 후크 그냥 들어가서 줄 감아서 해주세요. 자, 1열 1열 요 스티치에는 다시 한번 후크 줄 뒤로 가서 넣어주고 선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줄 감아서 한 줄만 통과. 그래서 우리가 심플 스티치를 떴던 부위에는 다시 매듭이 오는 스티치가 오고 매듭 스티치 위에는 다시 심플 스티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교차로 떠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매듭 스티치죠. 그 다음이 매듭 스티치에는 그냥 후크 넣어서 줄 감아서 그대로 그냥 빼주세요. 자, 심플 스티치에는 자, 선 뒤로 후크 들어가서 코에 후크 넣어서 자, 선을 다시 이렇게 감아주고 한 줄만 통과. 자, 다시 매듭이 있는 스티치는 자, 후크 들어가서 줄 그대로 감아서 빼주세요. 자, 이렇게 1열로 된 스티치 외에는 후크 뒤로 들어가서 코에 넣어서 선 이렇게 다시 앞으로 왼쪽으로 돌려주고 줄 감아서 한줄 통과. 이거의 반복입니다. 쭉 가볼게요. 매듭 스티치는 그냥 이렇게 빼주고, 자, 그 다음 거는 매듭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 거는 자, 매듭이 있는 스티치죠? 그
그냥 훑고 들어가서 쭉 감아서 빼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코가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 코 아까랑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선이 두 줄이 있어요. 자, 이두줄 밑으로 후크가 들어가서 쭉 감아서 그대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1단, 2단을 계속 쭉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왼쪽 맨 끝에 코는 줄을 감아서 한 줄만 통과. 그 다음부터는 줄 감아서 두줄 통과. 줄 감아서 두줄 통과. 쭉 끝까지 두 줄씩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굉장히 재미난 스티치가 되겠습니다. 모양도 예쁘죠? 이렇게 두 줄씩 통과. 자, 마지막 두 줄도 줄 감아서 통과. 자, 이제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첫 코가 매듭이 있는 코네요. 자, 여기는 그냥 이번에는 줄 감아서 그냥 통과. 자, 1열로 된 다음 코에는 자, 후크가 선 뒤로 들어가서 코에 후크 넣어서 선 이렇게 돌려서 후크 뒤로 해주고 줄 감아서 한줄 통과. 자, 매듭 있는 스티치는 다시 한번 그냥 후크 넣어서 줄 감아서 빼주고 자, 1열로 된이 스티치는 자, 선 뒤로 후크 가서 후크 넣어서 선 다시 왼쪽으로 감아주고 줄 감아서 통과.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 나왔죠? 마지막 코 여기 아닙니다. 여기에요. 자, 가장 끝에 두줄다 걸어서 후크 넣어주고 줄 감아서 그대로 통과.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빠질 때는 어떻게? 맨 왼쪽 끝에는 한 줄만 걸어서 한줄 걸어서 한 줄만 통과. 나머지는 전부 다두 줄씩 통과. 맨 마지막에 두줄 남았죠? 마찬가지로 두줄다 통과.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뜨는 방법을 다 아셨는데요. 이게 반복되면은 자, 요런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요런 모양이 나와요. 예쁘죠? 자, 허니컴 스티치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무리할 때는요. 실 뒤로 후크가 가서 코에 후크 넣어서 실 돌려주고 줄 감아서 두줄다 통과해주세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코에 후크 넣어서 자, 줄 돌려주고 줄 감아서 그대로 통과. 두줄다 통과했죠? 자, 다시 한번 후크 뒤로 가서 코에 넣어서 선 돌려주고 줄 감아서 두줄다 통과. 끝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단은 전부 다 우리 베드 평식으로 떴던 스티치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에 코에 왔어요. 끝에 코는 두 줄 밑으로 후크를 넣어서 그대로 심플 스티치 쭉 감아서 두 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똑같은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후크 뒤로 가서 두 줄 다 통과해서 줄 걸어서 두 줄 다 통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는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허니컴 터니션 스티치 배워봤는데요. 자, 요거를 뜰 때 예쁘게 뜰 수 있는 좀 몇 가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뜨실 때 심플 스티치를 뜨시던 매듭 있는 모양을 뜨시던 이렇게 줄을 감아서 빼잖아요. 그 위로 이 줄들이 올라와 있을 때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시면서 뜨시면 더 편물이 예쁘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양 끝이에요. 자, 여기도 코고 여기도 코가 되죠. 자, 요 부분을 뜨실 때 항상 일정한 텐션으로 일정한 크기로 유의하시면서 뜨셔야지 편물이 예쁘게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에 부분에서 자, 줄 감아서 한 줄만 통과하죠. 요때 항상 같은 크기로 요 선하고 요 코드라고 같은 크기로 같은 텐션으로 코바늘의 굵기만을 이용해서 자, 항상 일정하게 떠주셔야지 자, 요 선들이 일정하게 나오겠죠. 자, 요 끝에를 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쭉 늘어나지 않게 그래야지 일정하게 쭉 나오니까 그래야지 편물이 가지런히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시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니시안 스티치 처음 하시거나 연습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얘네는 좀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재밌는 스티치입니다. 예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걸로 뭐 커피 받침 같은 거 간단하게 응용도 해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워머 같은 것도 만들어 보시고 네,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터니지안 허니컴 스티치 알아봤습니다. 티였습니다. 해피 크로셰. 다음에 또 봬요. 안녕.